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름 기상 캐스터 데이지입니다. 올해 여름 전국은 아주 화창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2시간 간격으로 꼼꼼히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온도는 서울이 26도, 강릉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공기처럼 가벼운 유기자차 바람이 북상하고 있고 스나디스난 무기자차 구름이 형성되면서 햇빛이 안전하게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사한 톤업 자차도 주말에 예정되어 있어 나들이 하시기에 매우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여름 기상 캐스터 데이지였습니다.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름 기상 캐스터 데이지였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저 좀 잘했나요? 올 여름도 선크림 뭐 사지? 고민이 아주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도 판매 1위를 달리는 제품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여름맞이 닥터지 인기 선크림 3종을 꼼꼼하게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민감 피부에도 좋은 순한 무기자차부터 생기 넘치는 톤업 선크림, 마지막으로 피부가 숨쉬는 느낌의 가벼운 선크림 신제품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에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집중해서 함께 해주세요. 뿅! 겨울용 선크림 한 가지를 제외하고 총 세 가지 선크림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제품 모두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과 안티폴루션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부 구성과 특징이 각각 다른데요. 이번 여름 굉장히 핫한 신상품이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선크림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따끈따끈한 첫 번째 제품, 바로 에어리 스킨업선입니다. 요즘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제품은 피부가 숨쉬는 것처럼 가벼운 제형의 진정 선크림입니다. 얼굴에 발라보면 가장 얇게 발리고 정말 공기처럼 가볍습니다. 세 가지 중 가장 얇게 발리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직접 얼굴에 발라보면 묽은 로션처럼 사용감이 아주 가볍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성분, 가벼운 사용감, 그리고 열이나 뜨거운 태양빛에도 진정시켜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또 만족스러웠던 점, 바로 핑크 알로에와 블루 캐모마일 성분인데요. 피부 온도를 일시적으로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라보면 피부의 열이 조금 가라앉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미세먼지가 많은 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학생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실내외 오랜 시간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직장인 학생분들에게 굉장히 가볍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제품 중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가볍게 발리고요. 진짜 바른 것 같지가 않아요. 기초만 바른 상태에서 이 제품을 바르고 6시간 동안 활동을 해봤습니다. 6시간 후에도 굉장히 편안하고 촉촉한 사용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 제품이에요. 지속력 때문에 저는 덧바르지 않았지만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는 2, 3시간에 한 번씩 꼼꼼하게 덧발라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자신의 피부 타입에 따라 난 유기자차, 난 무기자차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평상시에는 유기자차를 선호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무기자차를 선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기자차도 한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린 마일드업선입니다. 그린 마일드업선은 닥터지의 대표적인 인기 무기자차인데요. 유기자차와 크게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용감이 부드러운 편입니다. 실제로 주위 성분 0개로 아주 성분 구성이 착하고요. 얼굴에 발라보면 피부 자극이 정말 적은 편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가끔 무기자차를 사용하면 피부가 평소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순한 무기자차라고 해도 건조함으로 인해서 피부 자극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제품은 보습과 피부 보호 성분인 판테놀 그리고 피크노제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기자차에 비해 건조함이 적은 것이죠. 이 제품은 민감 피부를 위한 순한 무기자차를 찾고 계신 직장인 그리고 학생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기초만 바른 상태에서 그린 마일드업선을 바른 후 6시간이 지난 모습인데요. 백탁 현상도 거의 없고 순하게 유지되니까 피부가 한결 차분해진 게 보이시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닥터지의 대표적인 선크림이죠. 바로 화사한 톤업 기능을 가진 선크림입니다. 닥터지 브라이트닝 업선이라는 제품입니다.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고 파운데이션까지 바르면 도대체 우리 피부는 언제 숨을 쉬나요? 이 제품은 파운데이션 없이 톤업만 하고 외출을 하거나 메이크업 베이스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만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화사한 피치톤으로 톤업됩니다. 무엇보다 보송보송한 마무리가 특징인 제품인데요. 피지 흡착 기능이 있어 보들보들한 느낌으로 마무리됩니다. 땀나는 여름, 번들거리는 선크림의 단점을 보완한 점이 돋보입니다. 이 제품은 복합성이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 중에서 화사한 톤업 기능을 가진 선크림을 찾고 계신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 개의 제품에 가볍게 담아냈기 때문에 화장품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께도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6시간 동안 파우더 처리 없이 지속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바른 직후에 보송보송한 피부 표현이 잘 유지되고 또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사용했을 때는 피지의 번들거림을 잘 잡아주어 더욱 지속력이 높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올리브영 판매 1위 선크림 닥터지 3종 선크림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즐겁게 보셨나요?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월 한 달간 특별한 가격으로 준비된 닥터지 제품들을 올리브영에서 만나보세요. 오늘 제가 비교한 닥터지 선크림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이 선택한 닥터지 선크림과 그 이유를 간단하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20분을 추첨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